취미로 운동 겸해서 이제 권투를 좀 10대 때 조금 했었고요. 그리고 항상 복싱이 특기라고 써놓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엔 제대로 선수예요. 네, 정말 어려웠어요. 제대로 하려니까 이게 사람을 액션을 한다는 건 항상 겁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. 서로를 상대를 믿어야 되고 나도 나를 믿어야 되니까 연습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뭐 몸도 좀 진짜 권투 선수처럼 그냥 오로지 헬스 근육이 아닌 권투 선수 이게 해외 권투 선수들을 보면은 딱 필요한 근육만 나와 있더라고요. 권투에 필요한 근육만 그런 거를 또 모티브로 해서 좀 많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운동은 항상 저의 일상이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조차도 일상이었어요. 사냥개들이라는 대본이 있기 전에도 로맨스를 꿈꾸고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. 이제 액션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딱히 몸을 만든다고 어렵지 않았습니다. 단지 권투를 복싱을 어떻게 해야 리얼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이어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혼자 섀도우 복싱을 했던 것 같아요. 몸을 만든다기보다 그 안에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혼자 권투 연습, 복싱 연습을 군 복무하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없는 좀 조용한 공간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네, 운동 연병장 끝에서 하든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